김규리의 퐁당퐁당. 5만 가지 고민들로 속이 답답했던 한 사장님은요, 어느 날 제일 좋아하는 냉면 가게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메밀냉면 한 그릇을 시켜 먹었대요. 찬 국수를 먹고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5만 가지 고민들 중에서 서너 가지는 싹 정리가 되더랍니다. 고장 냉면 한 그릇 먹었을 뿐인데. 겨우 냉면 한 그릇에 몇 날 며칠 답답했던 속이 쑥 내려가기도 하고요. 고장 노래 한 곡에 온종일 우울했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겨우 말 한마디에 축 처져 있던 어깨가 싹 올라가기도 하고요. 고작 가을 산책 한 번에 막혀있던 아이디어가 탁 터져나오기도 하죠. 이런 소소한 마법이 이번 주엔 언제 어디서 우리한테 일어났을까? 일어나면 어? 일어날까요?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이 마법이 시작되는 순간이 아닐런지.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김규리의 퐁당퐁당.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해주셨던 선곡이었는데요.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연구실이 아니라 목욕탕 욕조에서 오랜 고민의 답을 찾아냈듯이, 그리고는 유레카를 외쳤잖아요. 그랬듯이 이 세상이 언제 어디서 우리한테 유레카를 외치게 할지 모르죠.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가 일 수도 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다가 일 수도 있고, 우연히 집어든 책에서 일 수도 있고요. 산책로에 핀 꽃을 보다가 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일상의 이곳저곳에서 느닷없이 위로와 응원과 해답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오늘 마법이 아주 필요합니다. 마법의 주문을 계속 걸려고요. 짧은 수다에도, 전화 한 통화에도 유레카의 순간은 숨어 있지 않을까요? 네, 원한다면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역시 월요일이기 때문에 수다에 퐁당 빠지는 날이죠. 네, 문자 수다, 전화 수다 이어지는 날이죠. 선물도 함께 쏟아집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앱은 무료입니다. 아, 좋다. 네, 주말 내내 이런저런 머리가 아팠는데 역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와다닥님께서, 제발 오늘 남편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법이 꼭 필요한 하루입니다. 명절도 함께 보냈으면 좋겠거든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마법이 필요한 하루이고 명절도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사연이 어떤지 이따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개골개골님께서는요, 습관이란 게 참, 우리 고양이들이 살찌지 말라고 닭가슴살에 생선 통조림 섞어서 주기를 한 달 정도 계속했더니 요 녀석들이 건식 사료를 먹질 않네요. 네, 양이 맘들은 다들 아시죠? 그러게요. 너무 일찍 시작하셨네요. 맛있거든요, 통조림이. 네, 그리고 간식을 자주 주다 보면은 사료를 안 먹어요. 나중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밥을 먹고 간식으로 간식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고양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밥을 간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아, 이거 머리 잘 써야 돼요. 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고양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습관이 중요하다니까요. 습관적으로 귀찮으니까 막 이렇게 애기한테 주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서로가 습관이 돼가지고 서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갈비살 무늬토끼님이요. 귤리 저는 좋아하는 냉면보다는 내일 모레부터의 빨간 날들의 달력을 보니 힘든 월요일에도 힘이 불끈 납니다. 아, 그러게요. 이제 수요일부터죠.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빨간 날이 쫙 이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추석에 고향 안 가시는 분들이 근데 이번엔 좀 많죠. 좀 권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명절 연휴 왠지 이렇게 빨간 날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명절 연휴 기분이 나죠. 그리고 시장이나 마트 가면요, 명절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번 추석, 아, 추석에는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른 때, 다른 해하고 다른 추석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두의 마음이 좀 다들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수요일부터 TBS도요, 추석 특집 방송 시작한대요. 명절은 TBS.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통 상황도 바로바로 전달받을 수 있고, 날씨, 네, 바로바로 전달받을 수 있는 우리 TBS FM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퐁당이 가지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귤디의 일기.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 엄마 기일이었다. 우리 엄마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추석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엄마 기일도 가까워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엄마의 제사를 지내게 된 지 언 17년. 문득 첫 제사가 생각이 난다. 우리 가족은 모두 상실감에 주저앉아 있었다. 믿겨지지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믿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제사. 다들 멍하게 있다가 막상 제사를 지내려니 뭐부터 준비를 해야 하나 모두가 허둥지둥 됐다. 결국 경황이 없어 인터넷으로 제사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게 왔다. 하지만 역시 뭔가 비어있는 듯한 허전함이 느껴져. 2회 정도는 그렇게 상을 차리다가 결국 우리가 다 만들게 됐다. 에이, 그래. 부족해도 우리 엄마는 다 이해하실 거야. 장 보는 것도 음식 만드는 것도 상 차리는 것도 실수가 많았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고 복잡한지. 다행스러운 건 나에겐 형제가 많다는 사실. 더 다행스러운 건 우리 언니들이 참 꼼꼼하다는 사실. 이제는 모든 게 수월하다.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재료를 준비하고 각자 음식을 만들어 한자리에 딱 모인다. 아주 효율적으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면 모두가 고맙고 신기하고 그래서 문득 서럽다. 늘 밥상은 엄마한테서만 받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차려드리네. 매년 우리 가족은 고민을 한다. 1년에 설, 엄마 기일, 추석 너무 많지 않아? 하나는 줄일까? 아니면 좀 간소화를 시킬까? 늘 고생인 언니들을 보면 그래야 될것 같다가도 엄마한테 만들어드리는 음식인데 번거로워도 그냥 지금처럼 하면 안 될까? 매년 고민하지만 또 매년 이렇게 상을 차린다. 엄마한테 절을 한다.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한다. 우리 가족들은 엄마한테 각자 무슨 말을 했을까? 나는 매번 그랬듯이
주저리주저리 수다를 떨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엄마, 내 마음 알지? 사랑해. 제가 우리 엄마한테 띄워드리는 노래였습니다.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저는 이 곡이 그렇게 너무 아름다우면서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백만송이 장미는 언제 다 필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울고 계세요. 네, 마음으로 우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울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오늘 조심해야겠는데요. 이거 툭 하면은 눈물 뚝 떨어지겠어요, 저. 그래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반허공님께서요. 저희 아빠 기일은 제 동생 음력 생일 다음 날이에요. 벌써 26년이 흘러서 함께한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긴데도 언제나 함께하는 기분이에요. 저도 아빠 생각이 나네요. 라고 해주셨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항님께서 일 시작하려다가 편지 듣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6일에 어머니 하늘나라로 보내고 두 번째 추석입니다. 갈 고향은 있는데 반겨줄 엄마가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니까요. 네. 우리에게는 모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있죠. 네. 갈 고향은 있는데 반겨줄 엄마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항상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허전해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외로울 때면 어머니께 편지를 마음으로 써보세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저희 퐁당 네, 음성사서함 있잖아요. 음성사서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교통정보 듣고 다시 올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아내 윤미야. 우리가 만난 지도 어느덧 10년, 결혼은 4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너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사람으로서 나는 아내를 존경한 남편이 되었어. 결혼하고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너의 말에 같이 꿈꾸고 설레면서 준비했었지. 오픈 첫날에는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3시에 자서 다음날 아침 9시에 다시 오픈해도 즐거워서인지 피곤하지도 않았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너를 잘 돕지 못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어지면서 우리 애정어린 가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우리는 카페를 하면서 정말 좋은 경험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고 생각해. 아쉽지만 카페는 떠나보내고 앞으로 있을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보자. 정말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도 즐거운 일들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자. 윤미야 사랑해. 널 존경하는 남편이. 아, 멋지다. 오늘 음성 편지의 주인공은요. 부천에 사시는 재민우 씨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 유미 씨에게 보내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긴 음성 편지였는데요. 아, 존경한다라는, 아내를 존경한다라는 그 표현에서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아내 유미 씨가 카페를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운영하셨는지 존경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카페는 비록 문을 닫았지만 두 분의 사랑과 존경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리고 그 변치 않은 마음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내를 존경한다는 재민우 씨가 존경스럽네요. 네. 아, 음성 편지를 보내주신 재민호 씨에게 편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노래 선물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포지션의 I love you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 퐁당 우체국에서는요 여러분의 음성 편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방송 중에는
샵 0951 유료 문자 샵 50원입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청취자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들을게요. 포지션의 I love you.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야속하게 이어지던 통화 연결음이 끊기고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불안했던 제 마음이 드디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전화 받아주세요. 길 뒤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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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이 좋아진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전화 통화해봅니다. 제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을 만나볼 거냐면요. 와다닥님,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죠? 와다닥님과 2454님, 날 몰라? 님, 날 몰라? 아유, 확 오네요. 날 몰라? 4974님, 과학왕님, 이자훈님, 3009님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와다다닥님은 그 남편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마법이 꼭 필요한 날이라고 마법이 이루어지면은 명절도 함께 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남편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그 마법이 어떤 마법이 필요한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연결되고 있나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인데요. 지금 아마도 라디오를 듣고 계셨나 봐요. 이렇게 하울링이 울리는데 네. 라디오를 좀 꺼주시기 네, 바랍니다. 껐어요. 네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규리. 아니, 마법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법은 네. 아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저기 지금 주차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주차. 네, 다 됐어요. 네. 네, 옆에서 네. 여자분께서 계속 얘기하시네요. 네, 주차 됐다고 예, 연락.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자산 관리 쪽 하고 있는데요. 네. 회사에서 오늘 결정이 잘 안 되면 오늘부터 이제 회사에서 출장식으로 가서 못 오게 되는 거라서요. 그렇군요. 잘 돼서 명절도 같이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사연을 보니까 쌍둥이 엄마이시네요. 네. 애기들은 몇 살, 쌍둥이구나, 몇 살이에요? 네, 11살 큰아이 있고 10살 쌍둥이가 있어요. 아유, 힘들지 않으셨어요? 쌍둥이 키우시느라고? 아, 시부모님께서 같이 살고 있어서 어릴 때 이제 같이 봐주셨는데 네. 아버님께서 또 아프셔갖고 또 요양병원 계세요. 이번 명절은 또 같이 못할 것 같은데 아버님도 좀 건강해 주셔서 같이 또 명절 보냈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음성 편지 이렇게 누구한테 남기실 건가요? 남편 아니면 남편과 아버님께 같이 남길게요. 네, 띄워주세요. 네, 오빠 일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데 오늘 일이 정말 잘 돼서 가족과 함께 명절 보내면 좋겠어. 아버님 어릴 적부터 아이들 업어주시면서 키워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셔갖고 병원 계신데 얼른 좀 회복 좀 하셔갖고 아이들도 좀 알아봐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저 눈물 그쳤는데 다시 눈물이 쓱 올라오고 있어요. 갑자기 우선이 남기는데 눈물이 막 나갖고. 아, 우리 왜 이러지? 그죠?
와다다닥님께서 닉네임처럼 막 이렇게 와다닥 거릴 수 있게 뭔가 마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가 마법은 이뤄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선물은 보내드릴게요. 그 네, 선물 두 개 전화 통화되면은 선물 두 개 보내드리잖아요. 저희 제작진한테 얘기 말씀해 주셔서 그 원하시는 거 두 개 고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소소하게 사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서로 나누는 게 왜 이렇게 좋죠? 되게 감동스럽고 역시 눈물은 막 슬퍼서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꾹꾹 참아왔던 것들, 일들 이렇게 안에, 내 안에 이렇게 쌓이고 있다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 흘리고 나면은 몸이 개운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그런 것 같아요. 아휴, 2454님 다음 분입니다. 만나볼게요. 메뉴를 엑셀 작업해서 프린트한 다음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추석 음식 준비 중인데요. 몸은 힘들어도 음식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흐뭇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엑셀 파일로 올려주셨어요. 음식 목록이 엄청난데요? 아니 도대체 식구가 몇 명인데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2454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TBS FM 김기리의 퐁당퐁당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잠깐만요. 네네. 녹음 누르느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월요일마다 전화 드리거든요. 네. 예. 오늘은 이사 오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예. 아니, 엑셀 작업 프린트, 아니, 음식, 추석 음식 준비 중인데 메뉴가 왜 이렇게 예. 많아요? 일단 재료 요즘 너무 비싸요, 물가가. 네. 그래서 이거 이 중에서 좀 골라서 재료가 가장 만만한 걸로 골라서 해야지 하고 일단 메뉴를 고르려고 이렇게 엑셀 작업을 해놨어요. 아, 평소에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나요? 정리왕 같아요. 약간 직업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네. 예전에. 어떤 직업이셨었는데요? 회계 경리 같은 일 했어요. 아, 그래서 딱 정리를 하시는구나. 예. 아무래도 그렇죠. 좀 고민이 될 때는 눈앞에 이렇게 그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예, 정리하기가 맞아요. 쉽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서 체크하고 만들어진 건 체크해놓고 얼마큼 다 완성됐는지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18가지 해놨어요. 18가지? 예. 엄청나네요. 보통 일이 아니네, 18가지. 작년에 딸이 네. 결혼해서 이왕에 음식 해서 이제 보내줄 생각에. 아, 그래서 음식의 예, 종류가 많구나. 예, 차례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막 먹을 수 있는 것들 반찬으로. 우리 딸을 위주로 결혼해서 네. 간 딸한테 어떤 음식 해주실 거예요? 지금 해놓은 게 그 나물 한 몇 가지랑 저기 김치 한 네 가지랑 나물 종류도 또 많이 했어요. 볶음 종류도 좀 하고 조림 종류 미리 만 하셨네요. 미리 만들어 놓는 건 아무래도 조금 저장 시간이 오래 가는 것 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 차례 음식하고 딸한테 보내줄 음식까지 같이 만드시느라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러고 있어요. 이틀은 몸살나서 누워 있고.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지금도 LA 갈비. 저기 핏물 빼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전 준비할 거고 올해는 국 준비할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딱 받아보면 예. 너무 감동스러울 것 같고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어머니가 걸어왔던 그 삶을 다시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엄마의 삶을 예, 가족의 그렇죠. 네. 예.
그럴 텐데 예. 늘 엄마한테만 상을 받다가 본인이 상을 차리게 됐을 텐데 예. 엄마가 만들어준 그 음식들 소중한 음식들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지 그 눈에 왠지 그려져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아까부터 길지 되게 상큼한 목소리 신난 목소리로 항상 힘을 내는데 네. 좀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제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네 해주세요. 제가 딸 결혼하고서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반찬 7, 8가지씩 해줬더니 사위가 몸무게가 1년 사이에 10kg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 뺀다고 이제 그만 달래요. 아유 멋지네. 그 결혼해서 살찌는 그 남자들 살찌는 거 보면은 그것도 괜히 기특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찬을 안 준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한번 옛다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한꺼번에 들려고 반찬 폭탄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그렇게. 음식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우리 어머니 누구한테 음성 편지 남기시겠어요 혹시? 아 사실은 엄마가 요양원에 계세요. 네. 아까부터 저도 지금 목소리를 어머니께 남기시겠어요? 텐션을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고 있어요. 아까부터 그렇구나. 길기 목소리 때문에. 그렇구나. 괜찮으시겠어요? 엄마한테? 예, 한번 해볼게요. 네. 엄마, 항상 건강하게 우리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치매라 하더라도 저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아프지 말고 계속 우리 곁에 계셔주셨으면 그것만 부탁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꾸 눈물이 나서. 저도요. 저희 퐁당에 가지고 있는 선물 많으니까 네, 잘 고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귤디 네. 힘내세요. 음식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선물로 힘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귤지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아, 한 분을 더 만나고 싶은데 안 된대요, 시간이. 끝곡입니다. 아,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아쉽다. 내일도 할까? 내일도 전화수다 한번 떨까 봐요. 전화 통화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8186님이신데 월요일이라 찌뿌둥하긴 한데 일만 나오면 일만 나가면 쉰다 생각하니까 행복해요. 컴퓨터 두드리는 손이 가볍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소소하게 네, 사는 삶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오늘도 행복의 주문 서로에게 나에게 좀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만날게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